저도 뭐 이 참가대가 기준까지 여러 번 나올 수 있는데 나올 때마다 막 쭉쭉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남들은 뭐 미술계 사람이 아니면서 이 분야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걸친 운을 해온 거를 이제 단기간 압축해서 좀 하려니까 이제 문제점들이라고 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른바 작가리, 우리는 이제 작가리 이름을 안 붙이고 참가 때까지 있는데 이게 제도로 확인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법적 권리도 존재하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미술계 내에 일종의 협력 체계, 이런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나라보다 이게 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라는 그러니까 제도로서 확립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별로도 다른데 그러면 한 나라로 정하면 되지 않냐? 미술계라는 게 어느 나라도 하나로 품이 못해요. 미술계라는 그러니까 미술 분야별로 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제 다른 규칙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제도적 여건이 나라별로 다 다른데 어떤 나라는 이게 저작권이 발달한다. 어떤 나라들은 노조가 발달해서 노동자권을 하는 나라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다. 어떤 나라는 저작권 중에서 전시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 캐나다에서 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 미국은 이렇게 이게 사실은 뭐 하나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여건들이 다르고 또 우리는 우리들의 여건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가 대개는 이런 논의들이 뭐 80년대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적어도 한 2, 30년 정도 하고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골을 좀 잡고 있는 데가 캐나다 정도가 좀 잡고 있는 정도 캐나다도 이제 우리를 뭘로 잡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랑 저작권 신탁단체를 잡았어요. 우리 캐나다에서 알고 있는 작가비 신행단체는 우리로 하는 저작권 신탁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음악 같은 데서 저작권 단체들이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래서 좀 찾기 이제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많은 논의들이 나오니까 근데 얘기들 100가지 명 나오잖아요. 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이 측면에서 하면 이 측면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 전제로 이제 가져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나라나 왜 그럼 이 미술 쪽에 가서 이런 논의 복잡하게 났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작권제도 실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 쪽은 저작권제도로 기본적으로 그 예술가의 보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한 100년간의 전통이에요. 이런데 이게 가장 성공한 분야가 음악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음악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고 얘기할 정도의 바람 그렇게 말해도 저는 상관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미술이 일반지 결국 저작권은 반복성, 복제성과 반복성 있는 매체는 이건 굉장히 효과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멀고 가면 보수 문제 다 해결되는데 미술이 오리지널리티를 갖는 그러니까 미술은 반복하고 복제할 수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원본 하나, 작품 하나 소장하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술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가의 상품과 아주 그 기본도 없는 이런 양극화되는 체제 이게 어느 나라나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거를 축구권 같은 이런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서 법학자들을 막 다 욕해, 아, 죄송합니다. 막 비판해요. 막 왜 미술만 축구권 같은 걸 만들어줘? 말이 안 돼. 이렇게 막 싸워요. 그러니까 축구권이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전시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시권도 법학자들이 반발해요. 야, 미술에 특유한 저작권 하나 만들어주자. 도저히 미술은 음악처럼 이렇게 반복이 안 되니 그래서 전시권이라는 게 전시를 할 때 별도의 권리를 하나 미술은 인정해주자. 이것도 반발해요. 되는 나라일까 안 되는 나라. 캐나다가 그게 됐다고 했죠, 그죠? 그걸 대가지고 캐나다가 그걸 가지고 작가비전을 많이 냈어서 캐나다 미술가들이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미술가들은 뭐 제가 외부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니까 전시권이 50년대부터 있거든요. 캐나다는 전시권 만들려고 미술가들이 싸워가지고 그죠? 90년에 이제 전시권 드디어 그걸 가지고 저작권 시장단체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작가비전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전시 이외의 것들을 이제 노동산식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아주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는 50년대에 저작권법 제정할 때 이미 전시권이 늘어나는데 한 번도 저작권을 가지고 미술가들이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저작권 교과서를 보면 저작권 주분 제도예요. 어떤 나라는 이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미술가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이미 있는 제도를 죽어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권 현실인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대로 또 노동이 없거든요. 이런 노동으로 접근하는 법과 또 저작권을 접근하는 문제를 다 같이 하면서 특히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전시권 제도를 일단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권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뭐냐면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유보가 되어 있는 제도예요. 다시 폭주하는 제도인데 이래서 다들 등장을 하려고 해요. 원래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장수민으로는 복제권이나 이런 거 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복제권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따로 넘어가는데 전시권 넘으면 좀 남아있어요. 완전히 넘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소장자가 연구전시를 해버리면요. 야외에 연구전시를 해버리면 저기 원대장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좀 강력한 이제 하는데 이게 우리 미술계에서는 저작권을 매일 산식도 없고 이걸 주장하는 희답단체도 없고 작가협회에서 이걸 주장하지도 않고 그러면 모든 전시할 때마다 저작권 연기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작가들은 이것도 어떤 관행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있는 제도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어떤 이제 배경이나 문제점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숙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여건 전시권 제도가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조건이고 또 이제 막 그 노동에 대한 얘기가 막 시작되고 있다. 저도 이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 반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술 노동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고 제가 초기 아는 인건비를 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초기 예술 뭐라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노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주장하시고 그래서 자기 시작인데 이런 분들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최소한 제 판단에는 딴 나라가 캐나다 대략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5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더 빨리 끝내서 빨리 좀 정착되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난 경과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면 과거의 기회가 자꾸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시작 지점은 이제 이랬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2017년에 작가 복수회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작가들만 가지고 이제 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작가 보수의 컨셉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작권 베이스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이제 창작자 중심의 접근이라면 이제 좀 보수 중심의 접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제가 노동이란 말 쓰긴 걸 인간면허를 쓴 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대가라고 또 하나의 전시회를 했을 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작가가 있고 큐레이터가 있고 평론가가 있다. 이게 다 우리 예술가 범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술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뭐 노동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다 대가를 주는 이제 개념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범위를 넓히는 작업까지 했었습니다. 대상을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베이스에서 이제 요청을 줄 거냐라는 이제 산식의 그 점입니다. 일단은 전시권이 있는 걸 좀 활용해보자. 전시권 어떻게 됐든 우리 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시권 주는 제도거든요. 작가들조차도 저작권과 미술가를 위한 전시권이 있다는 자격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식도 없고 여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게 됐던 요놈을 끌고 와가지고 요걸 갖고 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음악 산식밖에 없습니다. 음악 산식밖에. 그냥 거기는 이제 계속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음악을 끌어왔는데 음악이 알다시피 음악은 아주 초기 금액을 적게 만들고 반복을 시키는 거죠. 따로 패스. 그렇잖아요. 따로 패스. 그러니까 음악도 곡단 200원, 100원 이렇습니다. 이제 거기는 뭘 갖고 싸우냐면 산식은 나와 있으니까 초기 금액 갖고 싸우고 지금 300원 4분까지 올렸어요. 애플이 이걸 많이 올렸어요. 우리가 애플이 못 들었는데 애플이 한 400원까지 올려주니까 우리 현실상 안 맞아서 애플 서비스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는 100원대에서 시작했어요. 100원대 그러니까 또 200원대 지금 한 300원까지 갔나요? 근데 음악은 이제 300원이지만 거기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악 산식을 갖고 초기 작업을 하니까 이제 근거를 갖고 잡으니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그 하나의 전시회당 한 5만 원 정도 이제 산식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5만 원이 적정하냐?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 전 세계에서 뭐 그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뭔가 우리가 산식을 만드는 이런 산식이라서 5만 원을 제시하고 대신 뭘 가져왔냐면 전수 일시랑 반복을 시켜야 되는데 미술은 반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금액을 키우려면 이제 반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도 없던 게 없는 개념인데 전시 일수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산식에만 있는 개념인데 전시 일수를 가져와서 날짜로 이제 계속 돌려보자. 그러면 이제 날짜로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개는 이제 외국은 그렇게 날짜 비용이 아니라 통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통으로 산정을 하고
전시 일수가 뭐 100일 이상, 200일 이상 나눠가지고 금액을 찾아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일수로 나눠서 초기 금액, 음악과 비슷하게 초기 금액을 낮추는 대신에 일수로 반복시켰다라는 그게 왜 뭐 정확하냐고 뭐 자신 없으면 전시권이라는 게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특유한 저작권이고 사실은 이걸 이제 누가 만들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전시하는 그 화랑이나 이런 데하고 작가들을 대리하는 시작단체하고 음악처럼 싸워요. 싸우면서 사실 결정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냥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만들어주고 이거를 어디다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가 주체가 되는 전시의 경우 한번 적용해서 그러면 그것과 한번 금액을 뽑아내서 적어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전시권이라는 걸 지불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요거를 만든 게 있어서 중요하겠다. 그래서 죽어있는 저작권법에 전시권을 끄집어 올리고 요놈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부분을 일단 시작을 해보자. 요게 포인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 개념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작을 하려고 이제 작업을 했던 거에 대한 보상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거고 제가 뒤에 뭐 토론분도 보고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최저임금 문제에 관련 굉장히 많이 됐어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으면 근로자성이 되면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지는데 뭐 사실 예술 쪽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가 비틀에서 해결하지 말고 그거는 그 틀대로 특히 이제 사대보험 적용 문제와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서 해결될 거고 그 틀이 되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틀에서 왜냐면 이제 우리 사회보험료 산식을 만들려면 이제 그 틀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틀은 두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창조했던 것들이 말하면 이제 학술혼용 대가비 중입니다. 그 보통은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용역 대가 기준을 각 분야가 많이 해요. 건설도 하고 뭐도 하고 방향 소프트웨어도 하고 법으로 많을 때 하고 있는데 대개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산식 도출 방법은 평균치 10대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도 10대 조사 평균과 소프트웨어도 10대 평균. 거기는 이제 기존의 대기업도 있고 모두 한데 평균 내면 이제 대략 월급 한 500, 월급 기준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달 풀로 일한다는 기준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미술은 평균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못 써.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끌고 온 게 이제 학술용 대가지, 학술용 대가지 이제 아까 말한 그리고 이제 책임급 연구법 보조금 있어요. 책임급이 아까 말한 500만 원이고 이제 보고 이제 연구원급이 한 400 정도, 아 300 정도 나 350 나오고 이제 보조금이 한 250 정도 나오는데 요 학술용 대가 기준은 50% 이상이라는 기준이에요. 그걸 한 달 일한다고 하면 이제 오빠가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보정급이 이제 500이 되겠죠. 그래서 보정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월 209시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209로 나눠서 시간당을 잡아보자. 이렇게 산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식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술가를 노동자로 본다 이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 이제 늘어가는 건데 민원을 빼고 현재가 가능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술가가 사대보험 적용하는 문제는 현재는 논의 중이고 상당히 재발된 논의가 진전해버린 이것도 법이 통과 안 돼요. 고용노동법과 고용보험법과 예술인 복지법 함께 개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개정안 조차가 지금 이제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6월 작년 6월 아, 올 6월까지 이 논의에 팔로우를 했다가 대박했는데 아직 예술부터 논의가 정리 안 됐어요. 그 회의에 들어가서 예술가들이 보통으로 보는 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진행하다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계에서는 정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서 이제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합의가 돼야 이제 최저임금도 탁 나가죠. 그래서 우리만 합의하면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특례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기존에 지금 찬식들이 좀 나왔고요. 두 번째로 이제 쟁점이 됐던 게 그러니까 등급 문제였었어요. 등급은 대개 제가 보니까 저작권 베이스로 접근하는 나라들도 등급 구분 안 하는 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이제 등급 구분을 좀 하는 쪽입니다. 그 등급 구분은 되게 경력으로 해요. 경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초기에는 그 경력을 어떻게 산정해 드리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도 정해진 제도는 없어요. 영국도 경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화랑 베이스의 작가 및 권고 기준이 있고요. 이제 예술과 노조에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과 노조에서 하는 기준을 봤는데
거기는 이제 경력이죠. 몇 년 동안 내가 전시했을 때 몇 년 동안 했느냐 갖고 이제 그 거기는 뭘 맞냐면 최저임금으로 맞춘 게 아니라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지방 대도시로 내려가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같은 제도인데 런던은 이제 최저임금이 높은 제도라고 보시면 우리도 서울은 최저임금을 높게 잡아줘야 그래서 그 생활임금에다가 맞춰주는 제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이 좀 짧으면 좀 낮게 해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30보니까 영국이 꽤 높아요. 그래서 영국 30대부터 했더니 우리가 좀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조금 더 설명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높아가지고 또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등급제도를 두는 쪽으로 구분을 좀 해놓고 학생명 단가 기준을 쪽으로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예술계에서 이렇게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좀 짧은 예술가일수록 그런 분에 조금 반가워하실 것 같고 우리 좀 경력이 긴 분들은 그 등급제 둔 게 맞지 않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는 등급제도 가장 낮은 가장 영향했었던 건 뭡니까 예상 확보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이 원활하게 왜냐하면 원래 경력을 지는 엔드 예산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기 뭐야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정시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일 거니까 뭐 기재부에서 문자도 안 해주는 거 이걸 가지고 해석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조원 기준으로 맞추게 등급을 없애는 방향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걸 적용하려고 들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제 문제들이 생겨서 조정계수라는 거를 이제 그 큐에이터 입장에서 넣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형태의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 원래 이게가 시작될 때는 이제 미술유통법의 제정을 전제로 거기에 하나의 부속품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된 미술품, 미술유통법이 제정됐다면 거기에 한 제도로서 사회 일반화된 제도로 나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술품도 안 된 상태이고 그냥 국가 내에서 시범 적용을 북현 전시에서 하는 정도의 아주 제한된 모임만 스타트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을 잡고 스타트하는 어떤 거고 어떻게 보면 제도로서의 어떤 강제성, 구성형 현재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결국은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 질문은 지금 개념을 합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좀 북돋워 주는 이런 쪽에 좀 됐으면 이게 더 정착하는데 더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면서 네,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